저 느티나무 전설이라는 저 그런 예, 작은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 2000년 중반쯤 됐을 거예요. 아마 그래서 작은아버지께서 이제 작은아버지가 경찰로 저 경찰 유공자신데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. 저 느티나무가 몇 살이나 되셨게?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? 사실 모르죠. 그래서 작은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고조 할아버지께서 저 심으신 나무인데 할아버지 때는 유교 때 저 나무 뒤에서 총탄 세례를 피해가지고 저 나무에 총알이 3개인가 지금 4개인가 박혀있대요. 또 그 뒤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우연이겠지만 한쪽 나무가 큰 나무가 죽어요. 가지가.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우리가 지켜봤지만 제가 지켜봤지만 나무 한 가지가 죽고 그러면 아프시더니 올해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려나 보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무가 또 가지가 죽더라고요. 그래서 우연이겠지만 그래서 아 또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또 이제 저는 아들한테 아들하고 한번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지. 얘야 저 나무님 나이가 얼마나 되셨게? 내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들인 줄 알겠습니까? 느티나무에 얽힌 얘기를 제가 쓴 겁니다. 감사합니다.